최근 전국적으로 도로에 구멍이 뚫리는 싱크홀이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도 인도가 갑자기 꺼지는 바람에 행인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도 가장자리 판석에 큼지막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지름 50cm, 깊이가 1m나 되는 구멍입니다. 지난 24일 저녁 이곳을 걷던 행인이 판석을 밟자 갑자기 무너진 겁니다. 피해자는 구멍에 허리까지 빠지는 바람에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집을 가고 있었는데 발이 땅에다가 그냥 밑에 이렇게 우르르르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거의 골반까지 이렇게 빠지는 상태여서 저도 당황을 했죠. 사고가 난 곳은 2년 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신설된 인도. 인도 아래쪽 지하에는 빗물을 모아뒀다 하수도로 보내는 구덩이를 30m 간격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 위에 올려놓았던 판석에 금이 가는 바람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거기는 이제 인도 보도인데 차량들이 올라가서 이제 좀 훼손이 돼가지고 뚜껑이 깨진 부분, 이런 것들은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도를 했었는데. 사고가 난 뒤에도 구멍은 이틀 동안 방치됐다 주민들이 항의하자 뒤늦게 철제 창살이 설치됐습니다. 제주시는 앞으로 이곳의 판석을 모두 교체하겠다고 밝혔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인도를 걷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